지금은 여기는 대구 콘서트 공연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우리 은지 수저 주세요. 조금 더 크게 해달라는. 우리 은지 수저 주세요. 네. 아니, 샴페인을 젓가락으로 먹어요? 이렇게 안에 맛있는 도시락 냉동. 아, 그렇구나. 어머. 아이고, 나한테 복수했구나. 나 그때 카페에서 그랬다고. 우리 은지 수저 주세요. 저는 이런 거에 창피해하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은지 수저 주세요. 예. 제가 저번에 전시회에서 포토카드 증정하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은지 포카 주세요 하는 거 했었는데 그 복수를 지금 저한테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더 창피한 미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이기나 보자. 전 지금 열 게임 중입니다. 오늘 너무 부어가지고 처음 하러 왔는데 그래도 자주 안 온 도시인 만큼 또 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. 기대돼요. 어떤 분위기인지. 지방 콘서트 자체가 처음이라서 네, 너무 기대돼요. 신곡을 일단 새벽 빼고 다 들려드리고요. 새벽은 저번 콘서트에 또 들려드렸었으니까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수빈 군과 함께하는 그 파트에서는요. 지금 수빈 군과 작업하고 있는 곡이 있었는데 실제로 앨범에 실릴 가사가 아니라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따로 쓴 가사예요. 그래서 아마 이번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파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1절밖에 들려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. 헐! 감사. 와, 이거 너무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세상에. 편지가 두 장 있어요. 자, 혼자서 한번 응원 한번 해볼까요? 너랑도 더 맛있게 만날까? 뿜뿜뿜뿜 뿜뿜뿜. 그렇죠. 자신 있으십니까? 끝까지 힘 잃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? 대구 해화역의 콘서트가 끝이 났습니다. 와. 네, 정말 걱정은 많이 했었는데요. 그래도 제가 감기 걸려서 이렇게 잘 들려줄 수 있을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제 목 열일했습니다. 열심히 여러분께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노력한 만큼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드립니다. 내년에도 또 올 수 있으면
오겠습니다. 감사드려요. 부산에서 만나요. 안녕. 뷔페 아니요? 호텔 뷔페인지? 그죠? 그죠? 목소리만 출연해주세요. 어때요? 어때요? 너무 좋아요. 여태까지 이런 케이터링 본 적 많으신가요? 본 적 없어요. 완전 본 적 없어요? 네, 본 적 없어요. 거짓말 하지 마세요. 가끔 봤는데. 잘 먹겠습니다. 이건 공기만 맞는 게 아니에요. 치킨이다, 치킨. 전복 장난 아니야. 우와. 오. 이렇게 깡패인 척하지만. 해화요. 자, 기차가 있고 해화라고 적혀 있습니다. 심플한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. 갑자기 굉장히 움츠러들었네요. 깔끔. 네, 사장님이 챙겨주셔서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정은지 상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잘 먹겠습니다. 예, 잘 먹겠습니다. 부산에서 콘서트 하시는데 기분이 어때요? 고향이시잖아요. 고향이죠. 여기가 제 고향이죠. 안 그래도 지금 재밌는 에피소드를 오늘 오시는 제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무대에서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. 이렇게 여기 어디 갑니까? 이렇게 여기서 뭐 합니까? 이러시더래요. 아, 네, 여기 오늘 콘서트 있다고. 아, 누가 하냐고. 정은지가 한다. 정은지. 아, 은지 이러시더래요. 제가 모르는 선생님이신데, 근데 아, 그 부산아 아닙니까? 이러시더래요. 그렇죠? 그래서 언니가 왔다고 이러니까 아, 가 혼자서도 합니까? 이러시더래요.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. 전 이렇게 또 부산의 딸이 되어가나 봅니다. 너무 뿌듯했어요.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대구 때 살짝 써봤어요. 살짝 써봤는데 이게 엄마랑 아빠랑 있으면 사투리 패치가 완료가 되거든요. 근데 막상 무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일부러 하는 것 같이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사투리가 창피한 게 아니라 제가 창피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. 뭐 오늘 나오는 대로 뭐 한번 써보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입니다. 동네 파티가 됐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정신 시작이라고 하니까 이제 살살 떨려오네요. 아, 저 역장님 같아요. 카리스마 있는 역장님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나 간다. 화이팅하세요. 안녕. 빨려. 빨려.
수고하셨습니다. 와, 네, 여러분. 제 오늘이 부산 콘서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. 해화역의 종착역, 부산역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와. 네, 서울이 끝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부산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 해화역은 더욱더 의미 있고 뜻깊고, 그리고 제가 손 안 닿은 곳이 없어서 더더욱이나 행복했었던 공연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마지막 공연이라서 뭔가 마음이 좀 더 뭔가 긴장된 게 있어서, 부산이다 보니 제 고향이고 또 제 지인들, 제가 꿈을 꿀 때부터 막 봐왔던 지인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제가 좀 더 긴장을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, 그래도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이렇게 또 공연을 이렇게 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저희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, 앞으로도 더 열심히 네, 공연 준비해서 여러분께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, 네, 내년엔 더 신나는 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왜 이거 왜 가져왔어요? 왜 가져왔어요? 매니저님? 봄때 봄때라고? 정말 많이 피곤한가 봐요. 네, 어제 운전이 너무 빡셌나 봐요. 네. 네, 이번엔 또 이 마이크와 함께 네, 공연했는데요. 36,800원. 네, 저렴한 가격으로 네, 이 친구 찾아뵐 수 있으니까요. 앞엔 정은지, 뒤에는 싱토리텔러라고 적혀 있는 이 상품 39,800원에 저렴한 가격으로. 네, 지금 주문 폭주하고 있습니다. 네, 쓸 수 있어? 네, 정말 이번에 이 친구랑 함께 있어서 너무 더 뭔가 무대가 빛났던 것 같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안녕. 또 만나요. 내년에 또 만나요. 안녕.